기아 자동차가 3일 다양한 안전 사양과 고객 선호 편의 사양을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한 2020년형 레이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아 자동차는 2020년형 레이의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차로 이탈 방지 보조 LTA, 운전자 주의 경고도 등 첨단 지능형 주행 안전 기술 ADAS를 묶은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전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엘리비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블랙 럭셔리 알로이 휠 등이 포함된 스타일 패키지와 전자식 룸미러, 운전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 이어리티드 시트 등이 포함된 컨비니언스 패키지도 전 트림에서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다. 아울러 기아 자동차는 2020년형 레이의 컬러 LCD 클러스터를 적용해 운전 중 차량 정보를 확인하기 편하게 했으며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멀티미디어 패키지를 통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고객 편의 사양을 적용했다. 이외에도 기아 자동차는 주력 트림인 럭셔리 트림에 2열 6대4 분할 슬라이딩 시트와 러기지 언더 트레이를 기본 적용해 공간 활용성을 높여 경차임에도 넓은 공간성을 갖는 레이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2020년형 레이 판매 가격은 가솔린 모델 스탠다드 1,350만 원, 럭셔리 1,470만 원, 프레스티지 1,570만 원이며 벤 V8 모델 스탠다드 1,260만 원, 럭셔리 1,300만 원, 스페셜 1,345만 원이다. 벤 모델은 동승석 에어백을 제외한 옵션 선택 불가. 기아 자동차 관계자는 레이는 개성 있는 디자인과 뛰어난 공간성으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스테디셀러라며 기아 자동차는 상품성을 강화하고 고객 선택폭을 넓힌 2020년형 레이 출시를 통해 고객들의 만족감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